이 마음은 전제가 시작이 없으며 후제도 종말이 없다. 전제란 말은 과거를 말합니다. 제자는 시간제자요. 과거 억억만년 전부터 이 천지개벽하기 전부터 언제부터 이 마음이 생겼는지 시작이 없어요. 또 후제도 종말이 없어요. 이 억억만년 후에 이 다음 후에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미래의 시간에도 천지개벽 이후까지라도 마음은 언제 끝나는 것이 없어요. 마음의 당체는 무시 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합니까? 어떤 물체라도 다 흥망성쇠가 다 있고 시작이 있다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체는 시작도 없고 종말이 없단 말이죠.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소리, 탁상 공론같이 무슨 이상 야로단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들어보시면은 이게 참 새로운 각성제가 여기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잘못 생각했던 것도 깨우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성인이 내가 바로 성인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유대합니까? 그런 유대한 도리를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대요. 생이 무생이며 낳았지만은 낳은 게 없으며 죽지만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이 된다고 이름한다. 아까 상과 변으로 의미가 되었다고 했죠? 상이라는 것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시작이 없고 미래에도 종말이 없고 이 세상에 나왔지만은 나는 게 없고 죽지만은 죽지 않는 거예요. 도자 도덕경에서는 사이불망자 수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게 진짜 그게 수라는 거죠. 이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게 그게 수요. 이걸 알면은 이 세상에 나와서 억울하게 참사를 당했다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또 이 세상 사는 것이 괴롭다고 말이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 도리를 안다면 살아도 사는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항상 변치 않는 우리의 상심이 있단 말이죠. 항상한 그 마음자리. 그래서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도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인간의 부귀 영화를 누구든지 싫어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나 공자의 말에는 나는 부귀 영화를 뜬구름같이 본다 이거예요. 부귀 영화를 내가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불의의 부귀부귀는 불의의 부귀와 영화는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단 말이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눕었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그 말은 공자의 말을 우리나라 학자가 시조로 읊은 거거든. 공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눕어도 낙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도리를 알면은 살아도 사는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없는 그 도리를 알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하지요. 반야심경에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아요. 그 도리를 생이 무생 사이 불사라고 했어요. 불사존이 무슨 진시황 그걸 모르고 불사약 먹으려고 했죠. 진시황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업적은 크게 남겼죠. 말장성 하나 쌓아놓은 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방궁은 다 불타버리고 그 저 진시황 묘에 보니까 여러 것이 저
무슨 패총 같은 거, 무슨 그 군대 것이 저 총이 무덤이 있더만 그것도 모살짓을 많이 했죠. 그거 해놓으면 뭐 할 거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백마총, 군대 그 수만 개의 말, 수 억만 개의 사람 군대들을 이렇게 토기로 꼽아가지고 진시황 묘 옆에다가 전부 다 묻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참 어리석은 바보짓이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너무나 짧고 말이죠.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그 허무 맹랑한 망동을 하거든.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 공부를 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은 어린애같이 만곳 영웅이라도 어린애같이 행편없는 친구로 내려다보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누구 만곳 영웅 코골들이 다 내려다보여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만국도성 여구지란 말을 했죠. 이 시는 서산대사가 저 금강산 비로봉에 가가지고 글진 겁니다. 잘 못 썼나. 서산대사의 시의 일구라요. 영웅 코골이 뭐 한 겁니까? 아주 참 행패없는 친구들이지요. 그래서 서산대사 글이 이거 있습니다. 만국도성은 여우지허고 만국에 런던이고 뉴욕이고 모스코바고 세계 만국 세계 만나라의 도성 도성이란 수도지요. 서울 같은 동경 같은데 북경 같은 그런 도성은 구지와 같다. 개미집 같아요. 불개미 때들 개미가 이렇게 너시저 솔잎 같은 거 그거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마치 해놓고는 그거 아주 자기 집 좋다고 굉장히 자랑하지요. 개미집을 구지라고 합니다. 개미집 그 조그마한 것이 언덕도 흙덩어리 정도 뺏기 안 되는 그러한 것과 같고 만국도생에 형편없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가 벌집 같아요. 양봉 벌집 같아요. 양봉 벌집. 예? 양봉 벌집이 칸칸이 다 있죠. 성냥개비 이렇게 놓아둔 것 같고 천가 호골이 사에게라 천집의 호골들 영웅 호골들이 해계와 같더라. 해계라고 하는 것은 식초 속에 있는 벌레입니다. 벌레 자디잔 벌레 있죠. 식초에 옛날 식초 지금 식초는 벌거지가 없죠. 옛날 술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식초가 된 것이 주정에서 발효되면은 벌레가 자디잔 벌레가 수만 마리 있습니다. 그것을 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초벌레 지극히 작죠. 똑벌레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천가의 코골들은 그 식초 속에 있는 해계와 같단 말이에요. 해계. 해계망치가 아니라 해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 참 만고 영혼이나 호골들 뵐 수가 없어요. 이 마음짜리를 모르니까. 이 마음은 일체 가국천하를 포용하여 대학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살려면 인간 세계에 살려면 나라도 있고 국가도 있고 천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자리는 온갖 자기의 가정과 나라 국가와 천하란 말은 세계입니다. 세계를 다
포용을 해서 다 포괄을 해가지고 무소불제며 있지 아니한 바 없단 말이죠. 마음은 어디나 다 있어요. 땅속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허공계에도 있고 오만 여러 곳에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분째와 방우가 없을세 그러므로 변이 된다고 말한다. 분째란 말은 한계입니다. 한계와 방우라는 것은 그 동서남북 사방사우 모디오 모와 규탱이 그런 방우가 요즘에 방우를 잘 보고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뭐 이사 가는데 방우도 볼 것도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가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가렸냐면은 옛날에는 인지가 발달이 못 되니까 그걸 더 따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발달이 되니까 뭐 가릴 것도 없죠. 가릴 것도 없으니까 목포 가는 비행기 타가지고 60몇 명이나 죽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잘 가렸으면은 안 죽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든지 일지를 보든지 자기 꿈자리를 잘 보았으면 비행기 표는 석 달 동안 아무 때나 탈 수 있거든. 그날 안 가면 살거든. 방울을 몰라가지고 겸비에 죽기도 죽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비웃습니다. 옛날 사람들 캐캐 묵어가지고 그런 거 본다고. 옛날 궁합봐도 뵐 수도 없더라고. 옛날 궁합 보니까 제도도 그렇고 사회가 그러니까 이혼율이 적지만은 지금 궁합 안 보고 연애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이혼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보는 쪽이 나았는지 안 보는 쪽이 낫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고 이맘짜리는 한계도 없고 방우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방청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짜리는 무방청정이라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할지. 온갖경에는 마음짜리가 무방청정이라 방향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하도 넓고 하도 크고 하도 유대하고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방우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극히 깨끗하고 맑고 비어있고 청정합니다. 청정이란 말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두루한다고 두루함이 된다고 이름한다. 상과 변의 의미를 해석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어디든지 다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목사보고 그렇다면 똥속에도 있냐고 하니까 목사가 신성한 하나님을 왜 똥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말이죠. 무소불제라면 어디든지 다 있어야 하잖아요. 왜 똥속인들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똥속에도 부처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똥막대가 부처라고. 똥 속에 벌레가 똥을 다 먹는데 그 똥 속에 벌레도 역시 불성이 있다거든. 그러니까 불교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말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디나 다 있냐니까 다 있고 말고요. 똥 전체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잖아요. 무소불제라면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똥은 더럽다고 본 거지 똥 없으면 살지도 못해요. 배짱들이 다 똥배짱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 다 똥 되는 건 뭐 똥심으로 똥심이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더럽다고 보는 것은 우리 관념이라요. 부징불감이요. 불구부정이고 원래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이도 않은 자리인데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이도 않다. 그 마음의 본체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관념과 선입관념이나 또는 인식이나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낼 때는 깨끗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오르다, 그러다, 선악, 시비 여러 가지가 다
한가람이 거기서 나오지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생사도 거기서 나옵니다. 한 생각 일으킬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본체 그대로 본다면 천지만물 우주만과 다 이 상변돼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항상하고 가장 두루하죠. 열반계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했죠. 상락아정을 간단히 하면은 상변으로 표시합니다. 상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선 대하고 상하고 변하고, 아까 내가 3대를 말했죠. 3대를 말한 가운데 이건 체가 됩니다. 이건 상이 되고 이건 바로 용이고, 최상용 3대로 봐도 돼요. 상변대가. 거기까지는 대자 설명입니다. 대자 한자에 석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나보고 가라면 나는 억말년 설명해도 적었어요. 야래 8만 4천 개를 9일에 여하 정사인가 소동박 깨치고 야래 8만 4천 개라요. 8만 4천 개뿐만 아니죠. 소련이라는 소자입니다. 소동파. 소동파도 한 소식 했거든요. 천하문장인데 이 앞에 그런 소동파가 절에 가서 마음 공부하다가 하룻밤에 깨쳐버렸어요. 깨치고서 자기가 실을 얻기를 개성은 변시 광장설이요 신의 물소리는 문듯 광장설법이고, 그것도 또 적어요. 산색은 깊이 청정신가 산빛은 어찌 청정신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설자를 써도 되고 겨설자를 써도 되고, 절 앞에 가면은 시냇물이 그러죠. 통도사 앞에도 시냇물 그리고 태인사 앞에도 그러죠. 시냇물 소리가 문든이 광장의 설이요.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할 때 끊침없이 넓고 길게 말장성 이상으로 광장 설법을 한다는 혀설자로 봐도 되고 또는 말씀설자 쓰기도 하고, 보통 말씀설자로 많이 씁니다. 산색은 길이 청정신과 산 빛깔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닌가. 아까 청정한 마음의 본체. 산 빛깔이 산이 바로 청정신이고 신의 물소리가 바로 광장 설법이다 말이죠. 야래 8만 4천 개를 밤에 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8만 4천 개송 굉장히 많은 무진법문을 다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아까 내가 억말년을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바로 8만 4천 개 이상이죠. 후일의 여하 거사인가 후일에 어떻게 그것을 사람에게 들어 보이겠느냐. 보일사자입니다. 같은 사자가 보일사자요. 보인다. 사람에게 들어 보이겠느냐. 이자 자기 혼자나 알지
다른 사람에게 그 도리를, 그 깊은 의미를 남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가 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자는 학자라서 이제 대학이라는 학자를 설명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학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다, 각. 깨달음이다. 배울 학자하고 깨달을 학자하고 비슷하지요. 대학이라는 이 각자가 각이다 말이에요. 아들자 하면은 각이고 볼게 나면 각이죠. 대학이라는 학자는 깨달음이네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깨닫고 자기가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르쳐 주지요. 속담에 말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선생길 하기가 제일로 뭐하다고. 불구자가 장각 가봐야 가나마나 하고 또 몰라가지고 남은 훈장으로 하기가 제일 어렵다 하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하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밝히고 명명덕이 바로 자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깨우쳐주고 각과 행이 깨닫는 그 행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학이라고 이름한다. 부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불교에 부처불자를 범어로 부처불자고 중국으로 중국말로 번역하면 각자입니다. 불자 아니라 각자요. 깨닫는 종교가 각 불교라요. 각교. 불은 어떤 거냐. 그 말을 지금 지국대사 불교에 대한 불자를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불은 세 가지가 다 원만해요. 원자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강만이라도 하지요. 자각각탁 강만이 부처님은 깨달음이라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도 깨달았고 다른 사람까지 깨우쳐주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자타에 대한 원만하게 깨달음이 두루두루 원만하단 말이죠. 부처의 의미를 삼각원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삼각이 원만하고 만덕부라 만가지 덕을 다 갖추었다. 부처 이걸 삼각이라고 그럽니다. 자각각탁 각만. 그래서 세 가지 각이 원만하고 만가지 덕을 갖춘 분이 부처라는 겁니다. 그 부처불자 의미로 대우락자 학자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국대사는 완전히 부처의 깨달음의 그 견지에서 깨달음의 차원에서 대학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정자 주자 따위는 저리 가라고 합니다. 대자는 직표 본각지체요. 학자는 직창 시각지 공이라. 대자 대학이라는 대자는 곧 본각의 자체를 표시하며 학이라는 학자는 곧 시각의 공을 밝힘이라. 밝힐 창자. 불교에서 본각 시각을 말합니다. 본각이라 한 것은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와 똑같이 본래 깨달을 수 있는 본래의 각성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생각할 때 본각을 딱 상징적으로 생각하세요. 본래의 깨달아 있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은 부처와 똑같지만 그걸 이제 깨닫고 닦아가지고 도를 닦아서 깨닫게 되면 그걸 처음 깨닫는다 해서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지가 그 공을 밝힌다 말이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학자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각은 바로 이 성이 되고 지각은 이 수가 되면이 성과 수, 이 정말 가장 최고의 도는 성수 불이지학이라고 합니다. 성과 수. 성이라는 말은 본래 천성, 인간의 심성, 본성 자체는 성인과 부처와 모든 중생이 똑같은 자리입니다. 본래의 본각 자리가 성입니다.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수는 비록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해서 닦아야 돼요. 닦지 않으면 성인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닦아서 처음 깨닫는다 해서 그걸 성불할 때를, 부처가 될 때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수가 둘이 아닌 학문, 그 학문을 닦아야 진짜 학문이지, 다른 학문은 말단의 학문입니다. 근본의 학문은 성수 불이지학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말도 없어요. 주자 해석에는 성수 불이지학이란 말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주자가 저서는 굉장히 수백 권 내놨거든. 그래도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자기가 쓸만한 자격이 못된가 성숙 불이지학을 잘 안 쓰거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은 구천적으로 닦아야 하거든. 그래서 선천과 구천을 두 가지 다 병행하니까 성이 수와 다르지 않고 수가 성과 다르지 않은 그것을 성숙 둘이 아닌 학문이라고 해서 성숙 불이지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은 바로 성숙 불이지학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런 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배우는 이 대학하고는 천지 차이요, 사실은. 성에 합하여 칭자는 합할 칭자입니다. 칭성 기수하고 성에 합하여 수를 일으키고 본성에 부합해서 본성 그대로 닦는 공부를 일으키고 전수 재성하여 온전히 닦는 것이 성품에 있어서 닦는 것이 자기 본성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본성을 위배하면은 그게 차질이 생겨서 삼아 외도가 되거든요. 본성을 등지고 그릇된 길을 찾아가면 외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되든지 사견으로 빠지죠.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옳지 못하니까 온전히 닦는 그대로가 다 성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과 수가 둘이 아닐세. 그러므로 대학이라고 칭한 것이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말했다. 성수 불이지학이 대학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이제 깊이 깊이 한번 사색을 해보세요. 모르시면 모르시고요.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성숙 불이지학이 바로 곧 대학이다. 성리학 중에 최고 성리학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자나 정자 그 송나라 때 육군자들의 성리학은 우리가 보면은 행편없어요. 내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그 직연이 그분들이 보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교의 큰 석학들이 퇴계 율곡선생 같은 이들도 다
송나라 때 그 정자 주자의 성리학을 그대로 연구하고 거기다만 일생을 파묻혔잖아요. 그러니 참 그 밖에 더 뭐가 있는 것을 알으셔야 할 긴데, 그래도 율곡은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이보다는 사실 율곡 선생이 더 진일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문분 유의하니 총초로 지 천하평안 통수 성수 지치요. 이 대학의 경문이 글을 나누어서 툴로 만드니, 이건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이라 해서 목차같이 만든 겁니다. 요즘에 툭 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지요. 이 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배화변의 말두자 든 겁니다, 이거. 타작을 하면은 별을 비가지고 큰 넓은 광장에다 타작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몇 섬이 되는지 몇 마리 되는지 모르죠. 말로 되어봐야 돼요. 말로 되어보면 그 곡수 그 타작한 벼가 몇 섬 몇 마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두자 붙은 거요. 그와 같이 어떤 그 목차를 빚어서 말한 겁니다. 이 대학의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그 목차를 말하는 것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의 코와 같죠. 사람의 눈과 같고 중요한 그런 항목, 목차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처음으로부터, 처음이란 말은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나오죠. 7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처음으로부터 천하평해까지 이르는 것은 통틀어 통괄적으로 성과 수 지취를 보인 것이다. 그게 감옥입니다. 천하평이라고 저 11페이지에 나오죠. 11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천하평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성과 수 그런 취지를, 취지가 지칩니다. 통틀어 보이며 자 종자 천자로 지종은 자 천자로, 그 다음에 13페이지 다섯째 줄에 나오죠. 자 천자 이지어 서인의 일시 개의 수신으로 유번인이라는 거. 거로부터 그 종말까지 이르는 그것은 이건 별로 몰라도 그때그때 다 나옵니다. 묘하게 닦는 차례를 자세하게 보입니다. 한 장 앞으로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친절하게 과도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항목을.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앞에 바로 그 필사한 거. 예? 필사한 것이 바로 그거요. 대학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니, 통틀은 성수의 지출을 보이고 두 번째는 묘수의 차제를 보인다는 그겁니다. 그때그때 또 가면은 그가 그 감옥이 나옵니다. 초중에 또 둘이니, 초중이라는 것은 통수 성수 지출하는 처음 말을 초라고 합니다. 처음 가운데 또 감옥이 둘로 벌어지니 처음에 두 절목은 묘하게 깨닫는 문을 보이며 다음에 3절은 묘하게 닦는 그런 실머리를, 묘하게 닦는 차서를, 차서입니다. 서자가 차서를 보입니다. 이 서자가, 이 서자는 통합니다. 이런 자 있죠? 차서라는 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가 또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라요. 초중에는 또 이제 초중이라는 것은
묘의 운을 보였다고 했죠. 그 감옥에 또 감옥이 둘이 나오는데 처음은 경관을 바로 보였고 두 번째 감옥은 오와 술을 깨닫고 닦는 것을 점검하여 보입니다. 점친단 말이죠. 점친다는 것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 그 말이죠. 금초라는 것은 이제 처음 거죠. 직시 경관이죠. 거기까지는 전부 다 지국대사가 대학에 대한 서론입니다. 바로 대학 두 글자 해석입니다.